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비롯한 총회 임원단이 최근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네, 북한 일대를 돌아보셨다는데요. 이번에 동행한 예장합동총회 통일준비위 이석원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방북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좀 방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이제 저희가 방북하기 전에 한교위원회에서 교단장들이 먼저 방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제 단독으로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원래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 저희가 이제 서귀포에서 기도회를 했고, 또 판문점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조국을 푸르기라고 하는 그 NGO 단체를 통해서, 네, 북한에 있는 해외 동포 초청위원회 초청으로 방북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북한에 들어가신 경로는 어떻게 중국을 통해서 좀 들어가신 건가요? 저희가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항공편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북한에서의 일정은 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북한에서는 이제 북경에서 머물면서, 북경이 아니라 평양에서, 네, 머물면서, 평양에서. 네. 이제 원산도 갔었고 판문각도 갔었고 또 서해 쪽에 가기도 했고 해서 동서로 남으로 이렇게 다녀오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방북한 곳 장소는 원산에서는 이제 독립양묘장을 방문을 했었고, 또 온천에 있는 군립양묘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북한에서 녹화 사업을 하는 일에 저희가 이제 교단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도울 것을, 네, 우리 총회장님과 이제 함께 거기는 산림청 관계자분들하고 MOU도 맺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이념적인 걸 떠나서 조국 강산을 푸르게 한다는 의미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하기로 MOU도 맺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보도된 걸 보니까요, 봉수교회에서 북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네. 어떠셨나요? 예,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 질문이, 네,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진위 여부를 따지고 본다고 하는 것은 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예배 중에 이제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이제 남한 쪽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이 하지만 예배 중에는 그렇게 많은 찬양이 없는데, 봉수교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 중에 찬양 있게 여러 순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들이 너무 진지해 보였고, 또 많이 이제 찬양을 그 연습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예배로 보여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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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군요. 칠골교회도 혹시 방문을 하셨어요? 네, 칠골교회는 이제, 네, 예배는 드리지 않았고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칠골교회 목사님이, 칠골교회가 세워진 동기가, 네, 이제 전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제 그, 원래 그 이제 김일성 그 주석의 그 집안이 어머니가 강반석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삼촌 되신 분 강량 목사님이랑, 그래서 거기가 원래 교회를 세워지게 된 동기가, 네, 여기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하는 그런 언급 속에서, 예,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그 목사님께서는 다음에는 칠골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더 은혜로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럼 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배당이 교회들이 있었던 장소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교회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뭐 겉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못했지만
내심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다시 교회가 섰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네. 네. 언젠가는 뭐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네. 지금 다녀오신 그 교회들의 이 남북 성도들이 함께 또 예배드릴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렇죠. 예배를 드리시면서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남한에서는 남쪽에서는 우리 교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이제 소원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자꾸 시간적, 공간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시간과 어떤 그 괴리적인 것들은 다 해소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이 속히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지금 현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동네들도 좀 둘러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원산을 가면서 네. 가까이는 안 가봐도 먼 발치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우리 시골과 다를 바 없이 평온하다는 네. 것을 이제 느꼈고 또 우리가 뭐 실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더라도 네.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제 뭐 북한에 지금 쌀도 보내고 한다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네. 제재 가운데서도 어떤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속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번 방북 자체가 교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방북의 의미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희 이제 뭐 민간 교류 차원에서 또 어떤 그 교단의 교류 차원에서 또 범교계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어떤 할 수만 있으면 접촉점을 찾아서 서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갖고 또 저희 교단에서도 그렇고 또 한교회에서 다녀오신 우리 교단장님들도 내심 모든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이나 또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중화시켜 가면서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는 가운데 또 어려운 것들도 해소되어지고 네. 좀 더 어떤 공감대를 찾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또 바라는 우리 교회들이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 그런 가운데서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앞서서 그 녹화 사업을 위해서 양묘장도 또 방문하시고 네네. 또 산림청과 MOU도 맺고 오셨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앞으로 좀 북한과 교류가 조금 더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원산에 있는 도립 양묘장은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완전 그 씨앗을 파종하는 것부터 묘목을 수거하는 것까지 자동화 시설로 다 돼 있고 또 온천에 있는 군립 양묘장은 그보다 시설은 못했지만 녹화 사업에 진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산천이 이제 벌거벗어졌을 때 먼저 한 것이 녹화 사업이었고 또 북한도 지금 보면 아마 그 모든 그 지도부에서도 녹화 사업에 전심하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한반도를 녹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업이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교단 내에서 또 오랜 시간 이 북한 사업을 준비해 오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사업들이 좀 계획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교단에서도 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네. 그것이 또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가 또 다시 시작되었다가 하니까 앞으로도 어떤 뭐 녹화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원 사업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또 하다가 중단되더라도 또 잠시 멈춰간다고 생각하고 또 재개되면 또 계속하고 하는 가운데 접점을 찾아가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뭐 묘안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머뭇하지 않고 조금 늦춰지면 늦춰진 대로 또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그때그때 네. 그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교류가 확대가 돼서 남북 간의 평화의 다리를 놓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합동총회 통일준비위 이석원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